직장 다니세요? 예. 직장인? 네. 직장 다니시고. 근데 우리 엄마가 뭔가 총괄적인 책임자인 것 같아. 네. 그냥 뭐 어디 캐셔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직장 다니시는데 무슨 직장 다니세요? 왜냐면 이동수가 들어오거든요. 엄마한테. 제가 저를 총무직을 하고 있는데, 아, 사찰의 네, 총무? 총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2년 전부터 진짜 조금 막 버티고 오다가 지금 이 저를 내놔야 하나 하고 또 내놓으면 혹시 팔릴까 그것도 언제쯤 궁금하고 팔리나? 네 언제쯤 팔리나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보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찰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그죠? 코로나 왔어요. 네. 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거의 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거의 뭐 법당에 거미줄 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나마도 교회는 뭐 목회 이렇게 가정 예배 이런 것들로 그 결속력을 계속 이제 유지를 했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절 사찰은 집회를 못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잖아. 안 다녀 버릇하면 또 다시 막 되게 불심이 강하지 않고서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많은 분이 오가셔야지 절이 운영이 되는데, 요즘에 절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운영이 안 돼서. 근데 2년 전부터 근데 많이 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다른 절도 많이 쓰러지는데 저희는 그래도 끈끈이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언제 좀 팔리려나 내놓으면 뭐 종단이 어디예요? 저기 조개 중에 아주 높은 산자락은 아니신 것 같고요, 사찰이. 아주 높은 산자락이 아니라 계곡을 물고 있고, 대웅전 외에 뭐 극락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극락전이나 지장전이 있는 거 보니까 천도제가 연가천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던 절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희가 많이 좀 유명하시죠? 유명합니다. 연가천도. 그러면서 이절 규모가 작지 않아요. 적어도 보통 거기가 이제 산이어야 되나? 임야냐? 답이냐? 뭐 이런 식으로. 땅값에 비해서 땅은 싼데도, 이렇게 절을 지금 거기서 한 10년은 좋게 더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보다, 이게 늘어났어. 두 배는 늘어났어, 절이. 저희가 손에서 이제 목탁을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스님이. 주스님이 그래서 제가 천도제를 좀 많이 했거든요. 해가지고 굉장히 부흥했던 천도절이 불리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본인이 가격대를 볼것 같으면 적어도 14억 이상.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매매가를. 좀더 많으면 좋겠죠. 근데 2년 전부터 스님이 천도제로 그렇게 능력이 좋으셨는데, 혹시요, 스님, 불자명 말고, 개받은 이름 말고, 원래 이름 아세요? 원래 이름 알고 계시잖아, 총무님이니까. 고 스님 나이야, 지금 명의는 어쨌든 주지 스님 명의를 내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지 스님 나이만 하고 생일 필요 없고 나이하고 이름 석자만 적어주셔요. 적어주세요. 어깨 아파. 잠을 잘못 잤나. 어제 애기들 데리고 산에 기도를 갔다 왔더니 고장 친다고 막 어깨가 빠질 것 같네. 스님 인물 좋겠다. 그리고 이 스님 되게 말씨도 재밌는 분이에요. 그리고 스님 성격 좋다. 인물은 좋으신데 이렇게 등치가 크신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렇더라고요. 스님이 그러시네. 근데 스님 온기 자체가 뭔가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셨겠고 제자로서 온기 사주만 볼것 같아도 그렇게 뭐 삼재도 아니고 아홉수도 아니고 그렇게 막힐 이유는 없는데. 모두 건물이 다섯 개로 보입니다. 하나는 삼성각이고요. 칠성님이나 산신을 모신 삼성각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웅전, 불당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극락전인지 지장전인지 영가전이 보인다는 얘기죠. 벌써 세 개고요. 거기에다가 요사체가 하나가 보이고요. 요사체가 하나가 보이고, 스님은 주지 스님 말고 두 분이 더 보이시네요. 당내 안에. 그리고 지금 요사체 가 있고 요사체에 그 저기 뭐 공양간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공양간도 다 있고 그리고 지금 또뭘 하나를 더 증축하고 짓고 계시는 걸로도 보여요. 짓고 계시는 걸로 해서 모든 건물 자리가 다섯 개로 보인다. 다섯 개로 보이고 동법이 크게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만 접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절 도량내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 우리 왜절 사찰 들어갈 때 사천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계곡이 흘러요. 있죠? 조그마한 계곡이 흐르고, 한 3m 정도의 계곡이 흐르고, 3m 정도의 다리가 있단 얘기예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 끝나는 부분에 요만한 석상인지 돌탑인지가 하나가 보여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슴이나 허리 정도는 석상인지 돌탑인지가 하나가 보여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 망자가 앉아 있어요. 이게 스님들과 무녀의 차이예요. 스님들은 솔직히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시고 영가를 잘 이끄시지만 경전으로서 영가를 잘 이끄시지만 저희처럼 망자를 직접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실질 없으시니까 학문에 가까운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천도제를 하고 승가에 계신 분들도 천도제를 하는데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나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은 다른 것이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좋은 경전이나 성인의 말을 가지고 영가의 깨우침을 주 목적으로 해서 그 영가를 천도하기보다는 살아생전에 한이나 원을 달래면서 그 영가를 마음을 가볍게 해서 이승에 미련을 안 남게 하는 천도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스님들은 그저 경문으로서 성인의 말씀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주어서 이제 그 뒤돌아보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 이런 건데, 저희는 영가를 불러들이고 몸에 싫기 때문에 왔는지 갔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스님들은 사실상 뭐 조계종이라 하시니까 조계종면 조계종대로, 태고종면 태고종대로, 천태종면 천태종, 진각종 뭐 이런 식으로 각 종단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 진행하는 그 매뉴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영가가 왔다 갔다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간에 그 제가 석상, 이 사천왕 바로 앞에 있는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 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돌탑인지 석상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천왕 석상이죠. 석상 앞에 여자 망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본인 2, 3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니 맞네, 그러면.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천도제 49제 다 하셨죠, 사찰에서. 저희 조지 스님이 해주셨죠. 해주셨죠. 아주 얼마나 잘해주셨겠어요.
망자가요. 네. 내가 죽어서 천도를 받고자 절 문간안으로 들어서는데 사천왕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어머니. 벌써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지 2년도 좋게 돼요. 그러면 자, 그런데 더 제가 묻고 네. 싶은 건요. 몰라요. 화면에 안 나가요. 아무도 당신 모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주지 스님하고 가족입니까? 왜냐하면 왕자가 사우 그러거든. 사위. 사위라 그러시거든. 딸이고 사위래. 딸 집에 왔대요. 딸 집에. 이 절간에 들어서는 게딸 집에 왔대. 그러니까 본인이 촉무라고 하시는데 그게 집이야. 그 사찰이. 스님하고 가족이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예요. 네. 이거 음성 변조로 혹시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이 주지스님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님 천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분이 초혼은 아니시거든요. 예, 재혼하신 거예요. 재혼하신 거예요? 예, 제가 재혼하고. 자식도 있죠, 둘 셋. 예, 딸 하나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장모 천도제를 얼마나 극진히 하셨겠어요, 우리 그래서 스님께 스님께서. 엄청 잘해주셨죠.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중요한 건 장모가 못 받아주셨는데. 자, 이유는 사천왕을 넘어서지 못하신 이유가, 우리 앞에 계신 기준님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안하무인이셨다, 살아생전에. 사람 무시하면서 사셨어. 약간 그런 면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집을 네 번을 가셨습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근데 호적을 다 올린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아버지라고 섬겨야 되는 분이 적어도 둘은 된다는 얘기야. 모두 몇번 호적을 올리신 거예요? 네번 중에. 저는 두 번째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근데 이 양반이 안하무인이고 결혼도 많이 한 데다가 인심이 너무 박했다 그래. 인심이 어머님 욕심이 좀 많으셨어. 박했고. 그러면서 내 딸과 내 사위가 불당을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이분이 부처님한테 손가락질 하시던 분이야. 그랬잖아, 너희들한테. 응? 신도들은 고개 숙여서 이렇게 예를 갖추는데 이분은 진짜 부처 위에서 내가 어른이야. 주지가 내 사위다 보니까 부처도 우습게 보여. 좀 그렇게 함부로 하셨어요, 좀. 완전 이게 다내 거인 것처럼. 좀 안하무인이셨던. 근데 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암으로. 에휴, 씨. 이거 사천왕에서 문을 안 열어요. 네가 언제 부처를 섬겼다고. 죽고 나니까, 내가 다급하니까, 아이고, 부처님이라도 나를 살려주시오. 내 새끼들 찾아서, 내가 제밥부터 먹겠다고 문간까지 당도는 하셨는데, 고기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살아생전에도 그랬지만, 네. 죽어서도, 내가 못 가는데, 천도고 나발이고, 나부터. 그러니까 그 많던 천도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스님들의 한계예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은 방법을 취해놓고 2, 3개월 더 기다려보세요.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풀려나가시면, 다시 절이 운영이 되실 일이 있을 거고, 그때 가서 판가름을 지세요. 내놓을 건지 팔 건지. 어떻게 하시냐면, 상을 차려서, 상이나 옷이나 이런 거, 천도제를 불당 안에서 못 들어오시니, 본인들이 나가세요. 상을 차려서 밖에서, 스님도 밖에 나가셔서, 다리 앞에서 그 석상 앞에서, 영가님 계시는 그 자리에서 염불하시고, 천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통 뭐 혼을 한번 딱 이렇게 씻는다 그러잖아. 뭔가를 목욕을 한다 그러잖아. 그러게. 그렇게 목욕을 시킨 후에 그러고 모시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이제 무당이 아니니까 모시고 들어오는지 아는지도 모르겠다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상을 차리고 모든 예불을 우선 밖에서 하시라는 거야. 입은 못 들어오시니까. 밖에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가전에 다시 49제를. 왜냐면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지금 날망제야. 엊그제 죽은 애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49제를 오히려 붙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49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천도제를 하시라는 거, 세 번에 나눠서. 그러고 나면 문이 열릴 거다라는 거죠. 다시 손님들 발길이 이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솔직히 그렇다? 스님들은 뭐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뜻으로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한 많거나 이렇게 별스러운 영가들은 참못 다루셔요. 왜냐면은 신기가 없으시니까. 톡까놓고 그렇잖아. 톡까놓고 그렇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손님이 들거들랑 그걸로 유지가 돼서 다시 소생이 된다고 하면, 왜냐면 우리 스님이 죽은 학계나 스님이 할게 없어요. 그절 매각하시면 뭐할 건데? 할거 없어요. 아니, 문화재 쪽으로 해서 약간 수입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문화재를 그래서 뭘? 그래서 이거 문화재 왜? 이거 문화재 관련된 좀 높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문화재 막 예를 들어서 불상이나 이런 걸 등재를 해가지고 문화재가 아닌 걸 문화재를 등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불만 해요. 왜 나쁜 짓 해요? 아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그래서 지금 살아야만 연불만 먹고 해도. 살고 있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연불해서 일단 잘 끌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거 문화재인지 알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거 아니야, 문화재라고. 말하자면 요관 갔다가 타이틀 씌워갖고 문화재로 판단 얘기잖아, 지금. 스님이! 뭐 그거를 뭐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막 그렇게 막 판매를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놈들 하여튼. 그 푸신하는 거잖아. 치료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할 말이 없네. 할은 없겠죠? 이제 뭐 지금 저희가 막 끝까지 온 바닥이라 지금 저도 이렇게 스님이 원래 말을 원래 잘해. 또. 말씀을 그래서 잘하세요. 거기에다가 되게 저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얼굴이 되게 진짜 동자승처럼 깨끗해 보여. 그렇게 하는 짓은 굉장히 속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먹히기는 잘 먹히신 것 같아요. 그걸로다가 연명하셨어요?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건 못 끊겠는데, 고기 맛을 봐가지고. 솔직히 우리 기주님도 그거 돈 되니까 뭐 손님은 드는 건 드는 거고 그거는 뭐 계속 하자 소리 나오겠구만. 근데 그러지 마요. 문화재를 문화재로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 골동품을 문화재라고 자꾸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부처님 모시면서 그러면 안 돼. 진짜 저희가 안 되는 저희 절이 안 되는 이유가 저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 다시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겠죠. 또 다시 내가 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손님 들어도 그 짓은 하겠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보세요. 스님들이 왜 그러시면 안 돼요. 좀. 그렇게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